자, 여긴 어딘가요? 몰라요. 솔즈버리 플레인이죠? 몰라요. 뭐지? 그래서 집을 보러 왔습니다. 아우, 주변에 차가 엄청 많은 걸 보니까 이거 비싸질 것 같아요. 사람 많은 거 봐. 큰일 났다. 미지근 들어가서 보자. 아, 이쪽은 노스루로드. 동네에 되게 좋죠? 조용하고 집들도 다 깨끗하고 좋네요. 저희가 좀 늦게 왔는데, 이곳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 겉에를 보면은 장작, 집에 난로가 있나 보죠? 경난로, 장작이 있어요. 네, 롤러도랑 이거 새로 다 했네요. 이 옆에 펜스도 다 비우고요. 이 펜스 다 밀착하고 비우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게이 앞쪽에 펜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앞마당에서 애들 놀수 있게 안전하게 이렇게 펜스를 해놨고요.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Hello. Hi, how are Hi. you? Good, thanks yourself. Good, good, thank you. Yes. I'm Liam. I just grabbed the Yes. best phone number. 04226. Yep, easy. Ah, that's all right. So I've just sent you an SMS. In Yep. the SMS, it's got a link to do with everything else. All right. We've had quite a few people through, so if you are interested, grab a letter of offer. Come on through. Oh, yes. Easy. Oh, will. Thank you. 가든을 너무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저 앞에 꽃도 피어 있어요. 그리고 샤시 같은 것들은 좀 오래됐는데, 들어오자마자 벽난로가 저희를 반겨주네요. 벽난로가 저희를 반겨주네요. 그 다음에 향수를 잔뜩 뿌려놔 냄새가 아주 진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주인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인 것 같고, 여기가 테레비 보면 딱 좋네요. 그 다음에 여기 요게 뭐냐면은, 애기나 개나 이런 거 있을 때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Can I take some video around here? Of course you can. Yeah, Thank you so definitely. much. Do you want me to get in the video? Yes. Say hello. Hi. All right. Oh, nice. Oh, nice. 여기 음악이 있으면 이게 안 되는데 음악을 지워버리도록 해야 돼. 되게 프레젠테이션 잘 해놨어요. 굉장히. 여기가 부엌인데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 저 음악 때문에 끝났네. 음악 있으면은 편집하는데 지장이 있는데, 그죠? 네, Currently 캐럿트가 살고 있습니다. 저 빨리 나가보죠.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봐야지. 아, 이쪽은 여기에 이제 런드리하고, 네, 런드리 쪽으로 연결되고 바깥으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런 붙박이장이 이제 되게 오래된 장이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새로 설치한 붙박이장들이죠. 자, 정말 집주인이 깔끔하고, Yeah, and I like the fact that it's got a nice yes? wide. 사용을 하셨어요. 여기는 막 찍으면 음악이 나와가지고 안 되는데, 거울도 동그라미로 예쁘게 붙여놨고, 아주 좋네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걸 보니까, Yeah, Can I I get it mean, through? it is just what it is. I still think Yes. the living area is kind of 그다음에 카펫도 다새 거고요. 여기 보시면, 브릭이에요, 브릭. 브릭 That's just 딱딱 the dining, 장갑스럽다 딱딱딱 브릭입니다 but yeah, 브릭하우스가 the 좋죠 floors, at least with the laundry, you do have네 저 안쪽으로 보면 페인팅이 리페인팅이 돼 있어요 살짝 이제 비가 샜다가 다시 보수가 된것 같아요 저런 조그마한 크랙 같은 거는 뭐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굉장히 솔리드 브릭하우스예요 이거 엄청나게 예 엄청난 솔리드 브릭하우스 옛날 벽장 자 방에 여기 애기 방 너무 예쁘게 잘 해놨다 집을 아, 그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애기 방. 아, 진짜 러블리하게 꾸며놨네요, 집을. 야, 이렇게 깔끔하게 살수 있을까, 나도. 그 다음에 화장실도 굉장히 깨끗하네요. 네, 페인팅하고 저 타일 같은 거 새로 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샤워실하고 구조 자체는 옛날 구조 그대로 살렸는데, 이런 게 보면 리피니쉬, 이런 거 이제 서피스 리피니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울도 되게 이쁘게 있고. 아, 집주인 정말 깔끔한 사람이다, 이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못 나가면은 다시 이쪽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디오가 되게 들리면은 편집할 때 되게 힘들어가지고 오디오를 빨리 켜놔야 돼요. 와, 나오자. 와. 야, 여기 스몰 짐도 있고요. 야, 밖에서 봤던 그 롤러도가 이쪽으로 연결돼 있네요. 와, 되게 잘 해놨다, 집을. 담도 전부 다새 거네. 이거는 뭐 그냥 여기도 페인팅이 브릭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오리지널 브릭 컬러고요. 오리지널 브릭 컬러고 요거는 페인팅 칠한 거예요. 자, 굉장히 깔끔하네요. 이 페인팅을 주인이 센스 있게
지금 보시면 저 셔터도 하고 담장 색깔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골라서 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넓어 보이잖아요, 그죠? 통일감도 있어 보일까 싶어서 그런 점이 참 좋습니다. 한쪽으로 갑시죠. 테넌트가 정말 깔끔하게 집을 잘 사용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강아지들한테는 저기 분이에요, 이거는. 자, 보일러도 되게 크고 좋네요. 뒷마당도 뭐 말이 필요 없이 깔끔합니다. 옆집하고도 담장도, 뒤쪽도 담장이 되게 세 거고. 레몬트리가 있네요, 레몬트리. 자, 옆집도 새 집을 졌네요. 옆집도 새 집을 진 거라 옆집 지면서 담장을 새로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쪽에도 도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도우가 없네요. 이쪽으로는 도우가 없이 그냥 막혀 있어요. 레몬 따가고 싶다. 레몬 엄청 신선하고. 자,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보죠. 이 집 사이즈 되게 작은 사이즈예요. 네. 이게 그 코너블럭인데, 코너블럭에서 저 요쪽 이거 뉴 하우스를 잘라서 짓고 지금 요거를 이제 팔려고 하는 그런 사이즈. 뒷마당이 이제 거의 별로 없어요. 네, 요 정도 사이즈가 되고. 이것도 무슨 과일 나무다. 이거 뭔가요? 매실인가? 이렇게 생긴 과일 나무네요. 네. 자,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주인이 굉장히 센스가 있다. 그래서 집 사이즈 되게 작은 집이야. 반쪽 집. 400평이야? 그러니까. 자, 이제 나가보시죠. 다 봤습니다. 네. 아주 괜찮은 집입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땡글마? 좋네요. 네. Thank you so much. Lovely house. Is there any questions, any interest at all in the property? Actually, yeah. Yeah. I'm thinking about the offer. Yeah, but, okay. We'll so see. You've got the offer form there. Yeah. So just with that, just fill it out, take a picture, and either SMS it or email it to me or Jess. Yep, yep. So easy. Very easy to do. All right. Also, in the SMS that I would have sent to you, yeah. There's an interactive form. Yeah. Yeah. Click the link. Easy to do. Too easy. Easy. All right. Thank you very much. Have a nice day. Thank you. See you later, guys. Yeah. 자, 이렇게 해서 집을 하나 또 보고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깔끔해서 아주 깔끔해서 멘트 뭐, 예미가 잘 사는 애들이 잘 해놓고 살아. 자, 빠빠 해주세요. 밝게 해주세요. 힘들어. 뭐 힘들어.